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드문 케이스인데, 임신한 여성과 모유수유를 한 여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케이스와 그 문헌고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그 대한정형외과 게시에 실린 논문인데요. 젊은 여성에서 임신 및 수유 관련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성해병원에서 발견된 논문이고, 뭐 내용 보면 임신 수유 관련된 골다공증이 좀 희귀한데 진단 치료도 어렵고 해서 내용을 작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론입니다. 임신 및 수유와 관련된 골다공증은 요통과 함께 척추 뼈 자체의 높이가 많이 감소하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이 원인은 많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유전이라든지 골과 칼슘 대사 변화, 그리고 비타민 D 요구량 변화 등이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분류는 임신 중 특발성, 그리고 고관절 일과성 골다공증, 그리고 수유 골다공증, 척추 골다공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임신 중 특발성과 고관절 골다공증은 2, 3분기에 발생하고, 척추 골다공증은 보통 산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수유 골다공증은 6에서 9개월 사이 수유를 중단하면 회복되긴 한데, 그때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첫 출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요통으로 골다공증 골절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다 해서 이제 보고를 했죠. 사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29세 여자 환자분으로 분만 후 3개월 목욕하다가 허리가 아팠고 요통 계속 지속돼서 내원하셨고, 첫 번째 출산이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MR상 보면 1, 3, 5번의 압박 골절, 그리고 골다공증 마이너스 2.8로 체크되었고, 수유 중단하고 3개월간 포스테오 주사 시행하고 흉요천추 보조기 시행하고 호전되었다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위가 압박 골절이 생긴 부위고요. 두 번째, 31세 여자 환자, 10kg 물건 들다가 삐끗하고 이분도 첫 번째 모유 수유하고 있었고, 7, 8, 9, 10, 12, 2, 4번 감소했고, 골절도 MR상 다 진단이 됐고요. 마이너스 2.9로 골다공증 체크되셨고, 이분도 중단하고 수유 3개월 단 주사 쓰고 보조기 착용하고 약을 처방하였네요. 다발성으로 골절이 이렇게 다 생긴 환자분이셨습니다. 임신 및 수유 관련된 골다공증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100만 명에 4명 정도, 거의 없죠. 많이 희귀한 질환이고, 첫 번째 임신 때 발생하고 요통과 서해부 통증. 원인은 보시면 이제 임신 중에 호르몬 혈중 농도 변화가 생겨서 골대사 과정이 불균형이 생기고 모체하고 태아 사이 영양소 이동으로 생긴다. 특히나 부갑상성형 호르몬 연관 단백질이 3분기에 모체의 유방과 태반에서 다량 분비되고, 부갑상 호르몬 수용체 작용에서 제흡수를 항진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가지고 태아로 칼슘을 돕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 결핍 등이 생기면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에 포함된 칼슘이 대부분 모체 골격의 제흡수 통해서 공급되는데, 이때 모체 골격에서의 이런 칼슘 농도와 골회전 변화 자체가 골다공증의 유발 원인이 되고 압박 골절을 일으킨다. 치료는 뭐 일반 골다공증 골절이나 치료와 똑같은데요. 침상 안정, 약 쓰고 보조기 착용하고.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향후 임신에 영향도 줄수 있고 해서 안 쓰고, 방광기가 짧은 테리파라데트, 포스테오 이런 걸 사용해서 골밀도 증가시키고 증세 완화를 했다. 치료는 대부분 보조기, 3개월간 주사, 칼슘제, 그리고 주시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이 안될 경우는 척추체 높이도 많이 감소할 수 있고,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한다고 골다공증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까 100만 명에 4명 정도죠. 하지만 통증 양상이 좀잘안 잡히고 일상생활 힘들어진 정도로 너무 심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MR 찍는 거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찍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원인이 뭔지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을 하려 되고, 남편분이 육아 분담을 좀 하신다면은 이런 거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임신과 모유 수유 이후 골다공증 골절된 케이스와 사례에 대한 그런 문헌 보고를 알아봤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상당히 많고 나이가 젊다고 골절이 안 생길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영아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